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오늘은 서울시 소식 준비했는데요. 여름철 집중호우가 내릴 때 하천 등의 악성폐수를 몰래 버리는 사업장이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집중단속에 들어가는데요. 자세한 내용 서울시 물순환정책과의 정병권 수질관리팀장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우 이거 정말 뭐 듣기만 해도 화가 나는데 집중호우가 내릴 때를 틈타서 하천에 몰래 폐수를 버린다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야, 그러면 특별단속을 통해서 이제 잡아내는 겁니까? 예, 그 과거 사례를 보면은 그 여름철에 집중호우를 틈타서 그 사업장 내에 보관이나 방치 중인 오폐수나 폐기물 등 오염물질을 그 빗물과 함께 하천에 버리는 행위가 종종 있었는데요. 이러한 환경 오염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그 이번에 특별 단속을 실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꼭 잡아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주요 단속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네, 이번 단속의 주요 대상은 염색이나 도금 등 악성 폐수 배출 업소와 폐기물 배출 처리 업소 등 오염 물질을 무단 배출할 경우 하천 수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장으로서 총 4,568개소가 그 단속 대상이 되겠습니다. 약 4,500개소가 단속 대상이 된다. 네네. 그러면 여름 내내 그 계속해서 단속하시는 겁니까? 아, 그렇지는 않고요. 단속 기간은 장마철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7월부터 8월 초까지인데요. 우리 서울시에서는 이 집중 단속을 하기 전에 6월 말까지, 내일까지죠. 그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 점검 등 불법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홍보나 개도 활동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활동을 통해서 미리미리 뭐 스스로 다 잘 지켜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자, 그럼에도 뭐 몰래 버리는 업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면 네네. 어떻게 단속을 하게 되는 겁니까? 네, 그 단속은 25개 자치구별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단속을 실시하는데요. 특히 그 악성 폐수 배출 업소에 대해서는 환경부의 한강유역환경청, 서울시 그리고 자치구 합동으로 불식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현재 그 총 52명으로 구성된 서울시 시민 자율환경감시단이 있는데요. 이 감시단과 합동으로 환경오염 취약시설이나 배출업소 주변, 하청 등 순찰을 통해서 환경오염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 중심의 환경감시 활동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약신 두 분의 시민 자율환경감시단과 합동으로 이렇게 네네. 또 단속을 한다라고 하셨고 만약에 일반 시민분들께서 이런 불법 행위를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반 시민들께서는 환경오염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에는 환경신문고 전화 국번 없이 128번으로 신고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서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서 최대 3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 128 국번 없이 128번으로 신고를 하면 되고 환경도 네. 지키고 또 최대 300만 원의 포상금까지 받을 수 있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들께 당부 말씀 전해 주시죠. 예, 잘 아시겠지만 환경은 한번 오염되면은 다시 회복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됩니다. 따라서 업체 스스로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환경 오염 예방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시민들께서는 환경 오염 행위를 발견하게 되면은 즉시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우리 사회를 지키는 길이기도 하니까요. 예. 네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물순환 정책과의 정병권 수질관리 팀장이었습니다.